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중경식 경찰 계통 이 넘버2인 원창은 짱쥐는 잡아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답니다. 그러면 이때 짱쥐는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? 네, 짱쥐는 양미행 집에서 나와서 최홍연이 집으로 도망쳐 갔답니다. 그때 짱쥐니 판단은 매우 정확했었죠. 그가 도망친 뒤에 이틀도 안 돼서 경찰들이 양미엔 집으로 들이닥쳤었는데요. 네, 완전히 아짜아짜 했답니다. 하지만 최홍엔 집에 있었던 짱쥐도 마음이 별로 편하지는 않았답니다. 맨날 이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경찰들 때문에 그냥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, 그러던 2000년 9월 17일 오전 10시쯤이었답니다. 띵동 하고 최홍엔 집에 벨소리가 갑자기 울리는 것이었답니다. 어? 그러자 이 깜짝 놀란 짱쥐는 후다닥 일어나서 뒤에 옷장 안으로 그냥 막 들어갔었는데요. 그리고는 권총 안전장치를 풀고 탈칵하고 장전을 하였답니다. 이제 그냥 죽기 살기로 난투를 벌일 준비가 다 끝났었죠. 이어 최홍엔이 이 문을 비스듬히 열자 헐, 경찰 3명이었다고 합니다. 어이, 문 좀 열어봐라. 우리는 이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인구조사 때문에 왔는데 이 집에 식구가 몇 명이나 사냐? 비켜봐라. 경찰들은 이 다짜고짜 무작정 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며 이리저리 둘러보는 거였답니다. 네? 네? 집에 저 혼자 살고 있는데요? 최홍연이 이 떨떠름해서 대답하는데, 뭘 혼자 살긴 혼자 사니? 어? 여기 칫솔 도구도 두 개고 남자 면도날도 있는데 뭐 거짓말까지 하게? 왜? 뭔가 뭐 캥기는 게라도 있니? 어? 경찰들은 이미 화장실 안까지 이 체크를 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. 그러자 최홍연도 어쩔 수 없어 이 머리를 끄덕이자 그제야 그중 한 경찰이 피식 웃으면서 이 옆구리에서 뭘 꺼내는 거였답니다. 네, 그러면 그건 뭐였을까요? 무슨 경찰증이었을까요? 아니면 뭐 수술 같은 거였을까요? 네, 그것은 놀랍게도 이 날이 시퍼렇게 선 시칼이었다고 합니다. 어이 아줌마, 있는 거 다 내놔봐라. 근데 야, 요거 뽀얗뽀얗한 게 곱다야. 네 이리 와 봐라. 네, 이놈들은 이 경찰복 차림을 한 강도 떼들이었다고 합니다. 그 시절에는 이런 게 참으로 많았다고 하는데요. 이런 놈들은 이 경찰복 차림을 하고 문을 똑똑 두드리고 뭐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안에 사람들이 맞나 한번 확인을 한답니다. 그리고 자기들이 제압할 수 있으면 이 몰골을 드러내고 아니면 뭐 그냥 나가도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답니다. 그러다가 또 집에 혼자 있는 요 최홍연 같은 뽀얀 것들이 있으면 또 덤으로 따먹으면 되는 거고요. 하지만 이놈들은 오늘 상대를 아주 잘못 만난 거였답니다. 지금 이 최홍연이 입을 꽉 막고서 시칼로 막 옷을 찢으며 먼저 볼일부터 보려고 시작하는데요. 하지만 이때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짱쥔이 등장합니다. 야야, 니네 오늘 다 똥 밟았다. 지금 꺼지면 내 살려는 줄게. 그 짱쥔이 우울해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 강도들은 그냥 혼비백산하며 놀랐답니다. 와, 야 놀랐다 야. 뭐야, 니 지금 혼자야? 니 때문에 까딱하다가 이 형님이 지릴 뻔했다 야 이놈아. 강도들은 다들 시카를 곤두세우면서 이 짱쥔한테로 어슬렁 다가갔답니다. 그러자 이 짱쥔은 피식 웃으면서 오른쪽 옆구리 권총과 이 왼쪽 옆구리 수류탄을 척 꺼내 보입니다. 어이, 니네 선택해라. 어느 거 먹어보게. 응? 그러자 이 강도 3명은 멍해집니다. 이어 그들은 이 눈앞이 짱쥔이 자신들과 레벨부터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그냥 냅다 줄헬랑을 놓기 시작했답니다. 네, 짱쥔은 이 3놈과는 확실히 레벨부터가 많이 달랐죠. 놈들이 그냥 강도라면 이 짱쥔은 천하제일 날강도로서 그 분위기부터가 놈들과는 많이 달랐답니다. 최홍연아, 니는 계속 이 집에 있어라. 근데 내는 이 아무래도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. 내 핸드폰 하면 잘 받고, 알았니? 비록 이 놈들이 도망을 갔지만 경찰에 신고 안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. 짱쥐는 부랴부랴 짐을 싸고 이 허둥지둥 달려 나왔었는데, 아이고, 최홍연 쪽에도 안전하지 않으면 저 진즈비 쪽에 가도 위험하겠네.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데는 그 누님한테 밖에는 없겠다.
쌍쥐는 이어서 또 다른 한 누님한테로 달려갔었는데요. 이 여자는 이름이 쩌우이라고 불렀었는데, 네, 하지만 이 여자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. 이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. 만약 쌍쥐이 나중에 잡혀서 이 여자 얘기를 안 했었더라면 쩌우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겠는데, 이름은 있는데 이야기가 전해진 게 없답니다. 이 여자의 신분은 조금 이따 보시게 되면 대략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. 쌍쥐이 쩌우이 집으로 그냥 부랴부랴 찾아가자 이 쩌우이는 그냥 딱 두 마디만 했었답니다. 쌍쥐나 니 낸데오 니상 안심해라. 경찰들이 아무리 뭐 어떻게 날아다녀도 여기는 건드리지 못한다. 그러면 우린 이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쩌우이는 아마도 경찰 고층 간부가 아니면 저 공산당 쪽의 고층 간부겠죠. 그러면 그러한 고층 간부가 이 쌍쥐과 함께 놀았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공산당 맹세가 안 서겠죠. 하여 쩌우이 신분과 그에 해당하는 모든 이야기는 묻어버린 거랍니다. 쌍쥐도 쩌우이 말을 믿었고 그렇게 그의 집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었는데요. 사실 나중에 이 경찰 측에서 밝힌 데 의하면 만약에 그때 쌍쥐이 계속 쩌우이 집에 숨어 지냈더라면 그를 무조건 못 찾아냈을 거라고 했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2000년 9월 19일 아침이었답니다. 쌍쥐는 온 밤동안 이 악몽에 시달리다가 벌어 일어났다고 합니다. 네, 그 쌍쥐이 꿈의 내용은 이러했다는데요. 그의 돌아가신 부친이 그를 찾아와서 쌍쥐나 가자! 쌍쥐나 가자! 라고 하면서 계속 그냥 잡아끄는 거였답니다. 말 그대로 엄청 불길한 한 차례의 꿈이었죠. 그러면 또 보통 사람이었다면 꿈자리도 뒤숭숭한데 그냥 꼼짝하지 않고 집안에 숨어 있겠죠. 하지만 천하제일 날강도 쌍쥐는 달랐답니다. 나중에 쌍쥐이 잡힌 뒤에도 이러한 말을 남겼답니다. 我不认为我的梦跟我被抓有任何的关系我命由我不由天命运由我 自己来主宰 이라고 했었는데 그 뜻은 이러했답니다. 내는 내가 경찰에 잡힌 것과 그날 내가 꾼 꿈은 뭐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본다. 내 운명은 내가 장악하는 거지 하늘이 뭐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뜻이랍니다. 쌍쥐는 곧바로 최홍예한테 전화를 넣습니다. 어이 뭐 별일 없니? 경찰들이 아예 찾아갔대. 그래 뭐 별일 없으면 너희 집에 내 숨겨둔 무기고에서 권총 세 자루와 탄창과 탄약들 뭐 너가 들 수 있는 만큼 다 들고서 그 저번에 비 왔던 곳을 알지? 그쪽으로 가져와라 라고 했답니다. 네? 뭐 저번에 비 왔던 곳은 또 뭐죠? 이는 최홍연과 쌍쥐만이 암호였다고 하는데요. 네, 그 둘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었죠. 그러면 아까 과연 그 둘만 통화한 걸까요? 사실은 아니었답니다. 중경경찰은 이미 최홍연이 전화를 도청 중이었었고 쌍쥐과의 통화 내용을 그냥 다 듣게 되었답니다.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쌍쥐는 경찰의 기술이 이렇게도 발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. 나이스! 쌍쥐 이놈 이거 이제야 나타났구나 야. 요번에 요놈 못 잡으면 우리 다 그냥 모가지다 모가지 알았니? 근데 뭐 저번에 비가 내린 곳이라고 이건 뭐 또 뚱딴지 같은 소리야. 경찰들은 비록 통화 내용을 이 도청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일 중요한 그들이 집합 장소는 알아듣지를 못했답니다. 사실 이곳은 쌍쥐과 최홍연이 제일 처음 이 택시 안에서 떡을 친 날이라는데요. 마침 그냥 비가 쏴 하고 쏟아져서 그 분위기도 그냥 끝내줬답니다. 하여 그들 둘만이 암호로 이 만들어 놓은 거였죠. 그러면 이곳을 뭐 알아맞추면 어떡하죠? 네, 하지만 그 당시 경찰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. 왜냐면 최홍연이 그쪽으로 이동할 테니 그 뒤에서 그냥 슬금슬금 쫓아가기만 하면 될 테니까요. 그렇게 수십 명의 경찰들은 이 평민 복장으로 위장하고 곳곳에서 이 지켜보면서 서서히 쫓아가고 있었답니다. 드디어 쌍쥐과 최홍연이 그 첫 번째로 만났던 그 장소,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그 장소에 도착하였답니다. 최홍연은 온갖 무기들로 가득 찬 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는 이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쌍쥐을 찾고 있었답니다. 네, 하지만 쌍쥐는 이미 그쪽에 이 숨어 있은 지 오래됐는데 이 섣불리 나서지 않은 거였죠. 최홍연이 표정과 이 주위 환경을 아주 그냥 세심히 관찰하였답니다. 쌍쥐는 잘 알고 있었죠. 이런 최홍연처럼 사랑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뭐
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었던 여자는 절대로 자신을 배신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. 만약에 경찰들이 최홍애는 억지로 시켜서 그곳에 온 거라면 그러면 그녀는 지금 무조건 이 짱준한테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애쓰겠죠. 하지만 최홍애는 아무 문제 없었답니다. 네, 왜냐면 최홍애는 그 자신도 이미 도청당했고 이제껏 미행당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. 이어 짱준은 또 주위를 살피기 시작하는데요. 이 늙은 살쾡이 같은 놈은 예민하기 그지 없었답니다. 요 주위 사람들을 하나하나를 그냥 깐깐하게 관찰하였었는데요. 그 주위에는 평상시처럼 뭐 어린 애들이 막 몰려서 다니며 장난치고 있었고 조금 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삐뚤삐뚤 거리면서 지금 광장무효를 추고 있었답니다. 그리고 또 뚱뚱한 배를 드러내놓고 있는 임산부도 있었는데 네, 또 그 앞에는 다른 한 아기 유모차까지 끌고 있었답니다. 그러자 짱쥐는 느꼈었죠. 만약에 경찰들이 이곳에 매복해 있었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다 해산시켰겠는데 감히 이러한 평민 백성들이 많은 곳에서 나를 잡으려고 하지는 못하겠지라고요. 하여 짱쥐는 처음 나타나서는 최홍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답니다. 최홍연은 짱쥐는 보자마자 다짜고짜 그냥 품 안에 확 안기는 거였답니다. 어디 있었니?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. 최홍연이 지금 울먹울먹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짱쥐는 그녀의 가방만 받아들고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얘기하자 라고 매정하게 얘기를 하면서 휙 돌아섰다고 합니다. 짱쥐는 지금 언제 여자들 달래 여유가 다 있겠습니까? 그렇게 휙 돌아서며 짱쥐는 가방을 쫙 열어봅니다. 네, 한시라도 빨리 이 여분이 탄창을 몸에 지녀야 이 안심이 됐으니 말입니다. 그 가방 안에는 예상대로 이 권총들과 탄약들로 꽉 차 있었고 그제야 짱쥐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이 손을 안에다 넣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짱준이 신경이 지금 다 이 가방 쪽으로 쏘이고 있을 때 그의 앞에는 이 세 명이 건장한 남자가 떡하니 가로막았답니다. 어? 니들 뭐야? 짱준이 깜짝 놀라서 소리 질렀지만 그 세 명은 이미 가방을 확 빼앗은 뒤였답니다. 그러자 짱준은 느꼈었죠. 나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수류탄밖에 없다. 내 이놈들과 함께 저 세상으로 떠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요. 짱준은 이 잽싸게 발차기로 이 앞에 경찰을 확 걷어차면서 또 곁에 경찰한테 주먹을 날리기 시작합니다. 네, 이 세 명의 경찰들은 짱준을 그냥 너무나도 어정쩡하게 보고 큰일을 칠 뻔했답니다. 왜냐면 이 짱준이 지금 권총을 뭐 뽑고 준비할 시간은 없어도 수류탄은 아주 간단하게 뽑을 수 있잖아요. 짱준은 수류탄을 뽑아서 앞에 오는 경찰의 면상을 그냥 팍 하고 한 방 해놨답니다. 그리고 지금 수류탄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뒤에서 와다락 잡았답니다. 네, 그렇게 짱준은 이 죽을 힘까지 다 해서 수류탄을 터뜨리려 했었지만 역시 역부족이었답니다. 아무리 경찰들이 그냥 짱준한테 덮쳐들었으면 그냥 마구마구 밟아놨답니다. 경찰들이 그냥 한참 동안 무리매를 쳐대자 그제야 한 놈이 척 나섭니다. 네, 그것은 바로 원창이었죠. 야들아, 빨리 저놈 발바닥을 한번 확인해라. 그러자 경찰들은 이 짱준을 꽉 제압하면서 신발을 벗기고 양말까지 벗겼답니다. 있습니다. 짱준 쯔 있습니다요. 네, 그중 한 경찰은 짱준 오른쪽 발에 점을 발견하였답니다. 그러자 원창은 짱준이 대가리를 그냥 발로 꽉 밟으면서 어이, 니 누구야? 라고 물었답니다. 그러자 네, 내 짱준이다 라고 대답하자 원창은 피식 웃습니다. 네 중경시에서 또 하나의 신분이 있지? 바로 롱헬리지. 고맙다 이놈아. 원창은 자신이 구두발로 이 짱쥐의 머리통을 꽉 밟은 채로 위쪽에 전화합니다. 네, 국장님, 이 세상을 그냥 떠들썩하게 했었던 날강도 짱쥐를 네, 오늘 잡았습니다요. 지금 바로 내 발밑에 그냥 꽉 짓밟고 있습니다요. 하하하하. 이는 원창이 했었던 말이고 그냥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답니다. 이것으로 하여 원창은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날리게 되는 거죠. 네, 이렇게 종일TV에서 처음으로 거의 30회까지 날아다니던 짱쥐는 드디어 잡히게 되었답니다. 네, 보시게 되면 이 짱쥐는 잡히는 과정에 구타를 아주 많이 당하였는데요. 네, 이 장면은 마치 한 마리 사자를 가두어 놓은 것 같죠. 그렇게 겨우 잡은 짱쥐는 이놈한테 신문에 들어가야겠죠. 이 원창이 짱쥐는 신문하는 과정도 아주 그냥 레전드한데요. 다음 회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。